근데 이 여드름은 보통 다 생기면 일단 신경 쓰이니까 손이 가고 손이 가서 어떻게 한번 쫙 올리고 막 하다 보면 더 많은 자극을 주면서 실제로 그 여드름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여드름이 생기고 난 뒤에 여드름이 생긴 흉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여드름에 대한 부분들의 흔적들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 흉터가 좀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염증성 병변이잖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트러블이나 뾰루지나 이런 개념으로 사실 알고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로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여드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드름은 사실 우리가 짤 수 있는 여드름도 있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 이런 패턴들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이 흔적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좀 어떤 경우인가를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여드름의 염증성 병변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여드름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미라든지 원래 색소가 좀 있는 분들한테 여드름이 생기고 난 뒤에 여드름이 없어지면서 이런 색소성 병변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얼굴의 베이스가 붉은 분들 있죠. 상당히 홍조가 심하고 붉은 분들의 경우는 여드름이 생기고 난 뒤에 상당히 붉어진 그런 흔적이 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턱선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실제로 이 턱선에 생기는 여드름은 좋게 넘어가면 되지만 되게 흉터처럼 켈루드처럼 되게 두꺼워지는 이런 흉터로 남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바로 기본은 염증이죠. 염증이 얼마만큼 심하고 염증이 상당히 얼마만큼 오래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줄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흔적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여드름에 대한 부분들의 흔적들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 흉터가 좀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신아마이드인데요. 나이신아마이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죠. 피부에 톤도 맑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트라넥산 매개시드인데요. 이 트라넥산 매개시드는 지혈제로 사용이 되죠. 근데 지혈제로 사용되지만 우리 피부에 있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그 막, 기저막을 깨진 것들을 좀 보완해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염증성 병변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염증이 생기고 난 뒤에 생기는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히알루론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 있고 유지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런 여드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죠. 자, 오늘 네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성분은 바로 양파 추출물입니다. 양파. 왜 양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양파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흉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콜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일종으로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염증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들로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이 콜세틴이 양파에 상당히 많은데 그 양파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양파 같은 거 있죠. 색이 있는 양파들이 있죠. 그 양파에 훨씬 더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세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우리가 시아크네스, 여드름균이 있죠. 여드름균에 대한 염증 병변도 상당히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상당히 심한 분들한테 이런 양파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양파는요, 바로 흉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나고 난 뒤 회복될 때 보면 너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졌을 때, 되게 단단한 느낌,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경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콜라겐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양파 추출물입니다. 자, 양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냐면, 병원에서 보통 상처 나잖아요. 상처가 난 뒤에 어떻게 흉터가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연고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꼭 양파 추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양파뿐만 아니고요, 양파나 알란토인 또는 소듐, 헤파린 같은 성분들을 보통 넣어서 만든 흉터 연고들이 대부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드름에 대한 흔적이나 심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흉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덜 생기게 잡아주는 그런 성분들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에 있어서 상당히 심한 분들이 이런 흉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억제를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원료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즘 양파추 추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흉터 치료제의 개념에서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양파가 상당히 많이 요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양파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화장품에 너무 많은 추출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추출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사실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함량, 그 다음 유효한 용량만큼 우리가 좀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전성분에 보면 뒤에 함량을 이렇게 딱 표시를 좀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아, 이게 이만큼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죠. 만약에 흉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신경 쓰이면 양파가 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드름에 대한 흉터 흔적은요, 사실 조금 정의가 정확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흉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광범위한 느낌이에요. 색이 좀 있는 경우도 흉터고 붉은 자국이 있는 것도 흉터고 파인 것도 흉터의 개념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사실 이 흉터라는 개념을 들을 때는 좀 더 파이고 좀 많이 좀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흔적들을 사실은 흉터라고 생각을 하고 색소침착이나 붉은 자국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분류를 합니다. 치료 방법도 확실히 다르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생기고 난 뒤에 생기는 그런 흔적과 흉터들 그 자체가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염증이 생겼고 염증이 생기고 난 뒤에 상당히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생겼던 붉은 자국이 생겼던 그리고 이런 붉은 자국이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점 진행하면서 피부가 꺼지는 흉터의 개념으로도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증을 상당히 빠르게 잡아주고 흉터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억제해주면 흉터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나시나마이드, 테라넥사메게시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 염증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양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흉터, 그 다음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 깨끗한 피부 항상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드름이 생겼을 때 너무 여드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쓴다고 무리하게 짠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여드름 후에 생기는 색소침착, 그 다음에 붉은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초기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원료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시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